오게티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오게티. 아니, 근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? 근데 룩북 찍는데 이 주머니 접혀 있어. 와, 되게 신경 쓰인다.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다시피 매정 미니에도 26만원 기본 코트 말고 살짝 멋내기용으로 코트를 보셨다고 하시고요. 확실히 그 요즘에 더블 코트 나오면은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? 마르지엘라에서 좀 요런 느낌이 있었어. 근데 확 마르지엘라는 진짜 훨씬 더 과하긴 하거든?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확실히 조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, 이런 거보다는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. 이게 딱 뭐냐면 예전에 마르지엘라랑 H&M 콜라보했을 때 나왔던 그 더블 코트 있거든? 그건데 좀 소매 길이가 좀 더 적당하고 뭔가 품도 좀 적당한 딱 그런 느낌이야. 라페이라던가 이런 거 떨어진 느낌도 더블 핏코트? 뭔가 그런 느낌,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기본 코트 말고 포인트가 있는 거?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딱 요 느낌이야, 요거. 요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괜찮았었어. 마르지엘라가 물론 라페이라던가 그런 게 더 널찍하고 그러긴 한데 살짝 좀 저런 대중적인 느낌, 그런 느낌이라 이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중 미니드 거는 필라 75,000원. 돈 없는 학생이고 패딩을 갖고 싶은데 괜찮은 숏패딩 브랜드인 것 같아서.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입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친구들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. 나중에 조금 살짝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? 진짜 너가 빡빡이 스킨헤드로 밀고 몸 진짜 말라서 막 닥터마틴 부츠랑 입을 거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너가 그냥 이거 맨투맨에다가 막 그냥 청바지 이렇게 입으면은 내가 봤을 때 빼박 그런 급식 느낌이라 이건 내가 봤을 때 로고 없는 게 나을 것 같아. 저라면은 안 살 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솜패딩이면은 지우다노 푸파나 아니면 무테나노 패딩이나 그런 거 살 것 같아. 뉴발란스는 좀 더 나아요. 뉴발란스 브랜드 느낌은 필라보다는 좀 덜 영한 느낌이야. 뉴발란스는 비싸네. 뉴발란스 살 돈이면 다른 거 사보자.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MNGU 기장이 길고 클래식한 느낌 나면서 파워숄더 같은 싱글코트가 끌리는데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. 파워숄더로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오버핏이잖아. 이게 사이드를 애매하게 가면은 되게 뭔가 꺼벙이 같아 보여.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입어보고 하세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이랑 많이 다를 수 있어. 아, 이분 오버핏 빌런 이분이구나. 이분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분 키 크신 분 아닌가? 이분은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코트 그만 산다며. 제가 봤을 때 님은 어울릴 것 같거든? 님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? 고! 근데 코트가 좀 많이 많으면 코트 말고 다른 것도 사면 좋아. 코트 말고 뭐 그냥 야상이라던가 지금 뭐 블루종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사보지. 코트만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닌가? 사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코트거든? 그래서 다른 아우터 쪽으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. 너무 코트만 많이 사는 것 같아, 이런 느낌, 이런 코트. 프리즘 억즈 17만원지 요거는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하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입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벨벳 소재고 일단 많이 겹치는 느낌이 아니고 남친룩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. 남친룩을 원하시면 구매하시면 안 되고 스트릿이라던가 감성지게 입는 분들? 뭔가 그런 분들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? 딱 봐도 코디하신 분들도 되게 세게 입었잖아. 뭔가 이런 식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뭔가 스트릿이거나 뭐 세게 입거나 세쿠시하게 막 생물학 느낌으로 확 그렇게 해서 입거나 그러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거를 조금 고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. 저렇게 좀 뭔가 코디를 하실 자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인사일런스 코트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거랑 그냥 똑같아요. 그냥 왕 무난해. 롱한 느낌이 있어서 블랙 싱글 입고 더블 하나 어떨까요?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더블은 살 거면은 카멜로 사세요. 많이 겹치거든 솔직히.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은 검정 코트일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이분이 코트가 많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런 느낌이면은 차라리 하나 더 이거 살 바에는 좀 뭔가 컬러를 회색이나 브라운 쪽으로 가는 게 좋아. 언코즈 아, 울 80에 폴리 20이면은 나쁘지 않지? 89,000원? 근데 왜 이렇게 싸지? 브랜드를 실제로 보거나 사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겉에만 보고 얘기해드리면은 실제로 봤을 때 퀄리티가 좋지? 그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? 가격도 89,000원이라 너무 저렴하고 되게 디자인도 그냥 깔끔한 느낌이라서 그 원단 느낌만 괜찮으면은 완전 깡패일 것 같긴 해.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
어떨지를 모르겠어요. 이게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거는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아. 도전해볼 의사가 있다 하시면 사시고, 아니면은 투기라던가 이런 거 한번 찾아봐봐. 소재가 어떤지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진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. 구매하려는 이유, 오래오래 유행한 타기 입고 싶기도 하고 개놈지 입고 싶어서 미니멀 추가한다고 합니다. 이스트 쿤스트. 일단은 혼방이 솜패딩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런 거 안 따지면은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. 지퍼가 좀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?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. 지퍼가 몸판 색깔 맞춰서 들어가거나 흰색 지퍼 들어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, 블랙 지퍼가 막 예뻐 보이진 않아. 이 디테일이 막 예뻐 보이진 않아요. 그걸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블랙 지퍼를 제외하면 외형은 괜찮아요. 그리고 솜충전제랑 블랙 지퍼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차라리 올검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올블랙 패딩 차셨던 분들은 그냥 컷 지퍼도 무난하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고, 저라면은 그레이보다 올블랙 살 것 같아요. 인사일런스 24만원. 코트 후드 입는 캐주얼 코디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왕문하네요. 투어? 인사일런스? 토니엑 이런 데는 협찬 받으면서도 솔직히 막 그렇게 퀄리티 어떻지? 막 이런 고민하던가 걱정은 안 했었거든? 인사일런스 건 코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셔도 돼.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핏이라던가 뭐 기장감이 마음에 들면, 그 외의 것들은 솔직히 안 물어보고 사셔도 됩니다. 대신에 좀 세일이 남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인사일런스 또 나왔네요. 이것도 똑같아. 그냥 무난해요. 그냥 인사일런스랑 쿠어랑 토니엑은 솔직히 나한테 물어보면 다 사라고 할. 엑스톤즈 야상 구매하려는데 내피 따로 이용할 수 있고 리버서블이라 활용도 좋아 보여서 완전 오버핏이네요. 아 괜찮네. 내피가 존나 두꺼워요. 괜찮네. 입은 거 보니까 괜찮네. 그리고 내피도 탈착이 가능해서 나쁘진 않네. 이렇게 입으면 또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고. 이분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닌가? 뭐 이분 카페에서 활동하는 분이다! 아, 이분 카페에서 그 팔라스 입은 그 사람인데? 맞지? 맞네! 배경 똑같네! 이거 배경 보고 배경 봐. 이분은 카페 분이니까 좀 더 뭔가 믿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마감 실밥이 꽤나 보여서 쪽가위로 자르는데 좀 시간이 걸렸대. 그거를 좀 하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무튼 괜찮은데? 이런 그 면 자체가 힘 있는 그런 뭔가 면은 아니고 빳빳한 느낌은 아니고 얇은 느낌이긴 해요.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괜찮아 보여.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레이휴 로브코트 롱으로 예뻐 보여서요. 네이비에다 적당한 길 이감 26만원. 요거는 느낌이 또 없는 느낌이네. 요거는 실제로 이것도 제가 보지는 못하긴 하는데 어깨가 되게 좀 딱 떨어지는데 토니엑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. 토니엑은 좀 야생 느낌이 있고 이건 조금 더 뭔가 좀 더 세쿠시한 느낌이 있어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으시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아 이거 혼용률 좀 도박인데? 이건 솔직히 보장 못해요. 일단은 디자인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거든? 어떨지는 직접 받아보시거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피 소재가 좋다고 하네요? 어떻게 뭐 소년을 잘 썼나봐? 여기 단추도 일반 단추 안 쓰고 좀 신경 써서 썼네요. 재질도 충분히 좋대. 아 그래 또 뭔가 확실히 느낌이 달라. 확실히 토니엑이랑 쿠어랑 인사일런스랑 애프터플레이 없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. 라펠이라던가 어깨 각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? 혼용률만 두고 보면은 애매한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괜찮나봐. 라펠 크기도 보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좀 작게 떨어지거나 그러거든? 보면은 위에는 작은데 아래는 넓게 들어가고 어깨도 좀 각지는 느낌이 이렇게 넘어온 느낌도 그렇고 확실히 다른데 없는 느낌이라 이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감먼트레이블 기본 코트가 있고 맥코트 타고 싶은데 체크가 마음에 듭니다. 벨티드라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. 아하 근데 벨트보다 이 소매 이게 너무 크게 큰 느낌인데? 애프터 프레이는 그냥 소매 단작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안 거슬리는 느낌이잖아. 소매 단작이 봐봐 조금 포인트로 들어간 느낌인데 요거는 소매 단작이 진짜 뭐 이런 느낌인데? 요 소매 단작이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거 빼고 보면은 그냥 코트라서 그냥 무난해 보여. 인사일런스 15만원. 모델분이 입은 것처럼 차이나 카라의 루즈 피슬렉스 아크네 페리 사러 가는데 어떤 거 같나요? 울 자켓이라 겨울에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입으면 겨울에는 못 입고요. 패딩에 입고 속으로 이너로 이렇게 입어야지. 아니면 코트 이너로 이런 식으로 코디 하거나. 개인적인 소견은 아직 사이즈가 풀이다. 그 말은 뭐다? 존버의 여지가 남아있다. 내가 개인적으로는 막 권하고 싶은 스타일 느낌은 아니야. 그 말은 대중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거든? 조심스러운 제 느낌에 조금 더 세일이 떨어질
그런 각이 보이니까 저라면 조금 더 둠벌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나쁘진 않아. 이런 식으로 코디할 거라면은 대신에 좀 뭔가 니트 소재라던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. 니트라 이런 것도 입으면은 충분히 더 이너로 활용하기 좋으니까, 이런 울 소재는 좀 더 힘이 있으니까 코트 이너로 좀 힘들겠죠? 자,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솔직히 안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코트만 포인트를 주고 다른 아이템으로 무난하게 코디를 하려고요. 저는 좀 뭔가 이런 느낌들 때문에 아드웨어도 안 좋아하거든, 별로.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좀 별로고요. 요 같은 경우는 배색이 있고 뭐 이렇게 디테일이 있네요. 근데 이것도 솔직히 디테일 들어간 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남자 코트는 중후하게 딱 그냥 묵직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. 아니면은 진짜 뭔가 디테일이 기깔나게 들어가거나 컬러 블럭이 기깔나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, 이것도 뭔가 남자 코트인데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중후한 느낌이 없어요. 이것도 그렇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개 다 제 스타일이 아니야. 어린애들이 입는 옷 같아.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게 좋진 않아요. 개인적인 느낌이에요. ST 오피스 블랙 샀는데 언제든 부들부들하고 마음에 들었어요. 얼굴 노래 보이커. 이분은 제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. 아, 이분은 애초에 좀 이런 식으로 잘 입으시는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엄청 크게 나왔더라. 진짜 커가지고 잘못 입으면 되게 벙벙해 보여서 사이즈를 잘 맞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하나 작게 가거나. 어반 스터프 이것도 똑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거든? 내년에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. 남자 아우터들은 괜히 검정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? 아예 이렇게 회색이 가려면은 디테일 세게 예쁜 거, 막 지금 막 마르젤라처럼 다 해체돼서 막 나오거나 디테일 특이한 거 그러면은 괜찮은데,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 나아. 이런 느낌의 컬러 들어가면은 그냥 절레절레. 유니크하고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다 이렇게 입는 분들이 아니야. 유니크한 브랜드 하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뭐 마르젤라 얘기할 수 있잖아. 마르젤라에서 이런 아우터가 나오면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그냥 다 달라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핏의 컬러만 이렇게 나온 거잖아. 그러면은 이런 거는 기본 컬러 사느니만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. 쿠어 16이라 할 때 어떤가요? 그냥 코트예요. 그냥 코트라서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아. 어느 순간부터 캐시미어 없으면 입기 좀 그렇더라고요.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서 제가 이건 어떻게 얘기해드릴 수가 없어서. 울 소재라고 다 싸진 않아요. 울이 캐시미어 혼방된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, 캐시미어 혼방도 싸구려 되게 많아. 근데 솔직히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은 쿠어에 되게 예쁜 코트 많아. 이거 말고 난 이 체크 패턴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. 그래서 솔직히 그냥 쿠어 다른 코트가 난 더 좋아요. 차라리 이게 낫지. 차라리 이게 낫지. 알로스 체크 코트 잘 빠진 실루엣 입고픈데 어깨 핏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체크 패턴이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. 아, 요거는 근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. 요거는 그냥 요즘 많이 입는 더블 느낌이고, 이건 더블인데 조금 포멀한 느낌의 가슴에 요 포켓도 위에도 달려있어서 이거 행거치 꽂는데 좀 더 포멀한 느낌이네요. 그래서 STU 구매하실 분들은 알로스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여기도 어깨 좀 각져서 박시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코트 같아. 컬러도 보면은 다양한 컬러 있네요. 체크랑 블랙이랑 있으니까. 오게티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오게티.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? 룩북 찍는데 이 주머니 접혀있어. 와, 개 신경 쓰인다. 내가 만약에 담당자였으면은 이거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늘렸다. 되게 바쁘게 신경 써서 찍으셨나봐요. 되게 좀 그냥 다 깔끔한 느낌이야. 이 룩북을 조금 좀 아쉽긴 한데, 뭐 룩북은 어느 정도 룩북이니까. 알로스 거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막 안 예쁜 체크 패턴도 아니고 유행 안 타는 그냥 무난한 체크라 기장 롱하게 나오고 어깨 각 잡혀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 찾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퀄리티도 다 좋고 평이 다 만족스러운 평이 많으니까 이것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왕 궁금해하시는 아우터들을 전부 다 봤고요.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시간을 갈 테니까 댓글로 많은 반응 보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방송 찾아뵙도록 할게요.